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세포 억제하는 최고의 식품 한 가지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에서 오늘 암이 생기는 그 메커니즘과 그 과정에서 최고의 식품들이 하는 작용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이 발생하는 과정을 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암이 발생하는 과정은요, 인체에는 약 60조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요, 수명에 닿으면 죽고 줄기세포의 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세포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고 또 다시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이것들이 이제 무한 반복되면서 우리의 몸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때 세포 핵에 있는 유전자의 DNA가 정확하게 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세포 핵에 있는 유전자의 DNA가 이전에 세포 갖고 있던 그 세포의 상태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DNA가 발암물질이나 활성산소,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손상이 되면은 효소가 이를 복구를 해가지고 건강한 세포, 정상세포가 복제가 되게끔 합니다. 근데 이제 발암물질이나 활성산소,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DNA가 심각하게 손상이 되면은 효소가 이걸 복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제대로 복구하지 못한 세포가 살아남게 되면서 손상된 DNA가 계속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이나 암 형성 촉진 물질에 의해서 유전자 5개 정도가 상처를 입으면은 그 세포는 악성 암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에는 세포가 60조개 정도가 있는데 이 세포가 뭐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이제 그 복제되는 과정에서 탄생되는 과정에서 DNA가 그대로 복제가 되는데 이 DNA가 뭐 정상적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 외부 환경이나 내가 먹는 것들에 의해서 오염물질에 의해서 내 DNA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몸에는 이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기능, 복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손상의 정도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게 잘 복구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복구가 되면 괜찮은데 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그 손상된 DNA가 계속 새로운 세포로 복제가 되는 거고 그럼 이것이 일반적으로 유전자 5개 정도가 이제 손상이 되면은 상처를 입으면은 그 세포가 악성 암세포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이 되는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봅니다. 개시 단계, 촉진 단계, 진행 단계 이세 가지로 보는데요. 개시 단계는 뭐냐면요. 정상세포의 DNA가 손상을 입는 단계입니다. 촉진 단계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비정상세포가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진행 단계는 세포가 다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게 이제 악성 암세포가 되는 단계예요. 이 진행 단계에서는 암세포의 덩어리가 커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시 단계나 촉진 단계에서 이걸 막아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시 단계를 살펴보면은 개시 단계에서 이제 개시제, 이 DNA에 뭔가 손상을 주는 그 정상세포를 이제 상처 있게 만드는 그 개시제들이 있는데 그 개시제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발암물질, 활성산소, 바이러스. 이세 가지가 이제 DNA에 손상을 주게 되고 이 개시제를 억제하는 물질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억제하는 물질은 베타카로틴, 함황화합물 카테킨, 비타민C.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개시제를 억제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암물질 같은 게뭐 먹는 것도 비롯되고 뭐 미세먼지, 뭐 환경오염, 뭐 피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약한 정도의 이런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우리 몸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물질들이 뭐 베타카로틴, 함양화합물, 카테킨, 비타민 C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은 이 개시 단계에서 우리가 정상세포가 손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촉진 단계. 촉진 단계는 화학물질이나 지방이나 호르몬 등입니다. 이 촉진제를 억제하는 물질들도 있는데요. 리코펜, 리모넨, 식이섬유, 칼슘 이런 것들이 이제 촉진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정상세포의 DNA가 손상을 입고 돌연병에 일어난 비정상세포가 증가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베타카로틴, 함양화합물, 카테킨, 비타민C 그리고 리코펜, 리모넨, 식이섬유, 칼슘 뭐 이런 물질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물질들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서 이 개시와 촉진에서 이 연결고리를 딱 끊지 못하면은 이제 진행 단계가 되면서 암세포가 우리 몸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커지고요.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습니다. 개시 단계에서 보면 1번 보시면은 발암물질, 활성산소, 바이러스 등으로 해서 이제 세포의 손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때 손상을 입은 거를 베타카로틴, 함양화합물, 카테킨, 비타민C로 빨리 뭐 복구를 돕거나 상처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러면 이제 상관이 없어요. 손상이 회복이 되니까요. 근데 너무 손상이 심해가지고 이제 손상된 이제 그 DNA가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 세포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핵이 계속 DNA 핵이 계속 복제해서 새로운 세포가 나타나기 때문에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더 빠르게 더 증가시키는 게 화학물질, 식염, 지방,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이란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어요. 리코펜이나 리모넨이나 식이섬유, 칼슘 등을 통해서 이 촉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이제 촉진되는 속도 너무 빨라가지고 혹은 리코펜, 리모넨, 식이섬유 같은 촉진제 억제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촉진을 끊지 못했다, 막지 못했다 이러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악성 암세포가 우리 몸에 커지고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이 개시제 억제 물질 그리고 촉진제 억제 물질을 많이 먹어서 우리 몸이 손상된 DNA와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것을 증식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개시제 억제 물질과 촉진제 억제 물질 이게 결국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인 건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채소와 과일에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뭐 암을 이겨내는 뭔가 식품, 뭐 비방, 약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찾기보다는 비싼 돈 주고 건강기능식품을 막 드시기보다는 건강기능식품 제가 논란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이 건강기능식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들 유무에서 뭐 흡수가 되는 건지 작용하는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아주 확실한 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한 채소와 과일을 다량 먹는 게 많이 먹는 게 결과적으로 최고의 암을 이겨내는 최고의 식품이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엄한데 돈 쓰시지 마시고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뭐 걷기라든지 운동을 겸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줬을 때 내가 우리 몸에 있는 100명의 의사가 내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가 암세포를 치료하는데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것이지 뭐 되게 특이한 뭐 약이라든지 뭐 값비싼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암을 없애줄 거란 생각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